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상정을 보류했는데요. 하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워낙 커 합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 고심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현재의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더큰 곤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날짜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사과, 철회가 우선이다. 그거 없이는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도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저희 확고한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민생 예산 증액에는 관심이 없고 검찰, 경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기한을 더 준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쌈짓돈은 늘리고 민생 사업 예산은 24조 원이나 삭감한 특권 유지 예산안이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가 윤건이 정권답습니다. 감액된 예비비와 특활비 복구가 전제돼야 한다는 여당과 철회는 없다는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예산안 갈등은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OBS 뉴스 홍다연입니다.